이것만 보이지? 안 돼. 오늘은 피가로와 함께 알프스의 작은 마을 포벨로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너무 작은 마을인데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몇 안 되는 상점들도 전부 문을 닫았네요. 오, 좋아. 이쯤은 무섭지? 줄줄. 오케이. 피가로가 깡총깡총 뛰는 것만 봐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야, 카메라만 들면은. 어, 괜찮아, 괜찮아. 종소리야, 종소리야. 자, 물 먹자. 엄마가.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뚜껑이야. 자, 물 먹자. 피가로와 함께 그림 같은 풍경의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니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꼬맹이 피가로를 나중에는 영상으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 벌써 섭섭하네요. 얘 안 크고 이렇게 항상 조그마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자, 문 열어줄게. 나가요. 나갑시다. 짜잔. 휴양 가자. 왜? 엄마 먼저 가야 돼. 겁쟁이야. 그렇지. 자, 닫아요. 자, 이제 겁쟁이 피가로가 새로운 모험에 도전해 봅니다. 머리를 쓴다. 아이고, 다리 떨어. 다리 바들바들 떨어요. 진짜 목표자는 열망이. 엄청나. 아이고. 생각보다 용감하게 성공했습니다. 발바닥에 복싱이라. 재밌었어? 야. 다시 도전. 내려오자마자 먼저 던져준 반식을 찾는 피가로. 이렇게 가벼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가로는 집에서 개껌 씹는 게 더 행복해 보이네요. 꼬맹이 피가로의 성장일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lps의 동금이 요를레 요를레 요를레요.